자, 밀리터리 프레스로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자,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수직 방. 집중 좀 합시다. 집중. 자, 그럼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죠? 수직으로 작용하죠. 발의 중심력이 리드풋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공이 내 이마를 통과할 때 머리를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봐요. 이마를 통과할 때 머리를 넣지 않고 흉추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를 넣지 않고 내 공의 위치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그었을 때 내 발의 중심보다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벌 서는 겁니다.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이마를 통과할 때 상체를 이렇게 가슴으로 활짝 펴주면서 우리 역학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면서 리프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엉덩이에 힘을 줄 거예요. 근막사슬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네. 후추강도 코어박스와 엉덩이의 힘을 딱 견고하게 줘야만 내 상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이렇게 상지 힘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반 근육을 딱 이렇게 맞춰주고 코어를 딱 잡고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꺾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팔꿈치와 내 손목이 이렇게 딱 수직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꺾여서는 안 돼요. 주먹을 꽉 쥐어줄 거예요. 우리 손의 단단한 부분이 내가 들어야 될 물체에 딱 견고하게 딱 이렇게 박혔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자, 프레스! 그렇지! 엉덩이 꽉 쥐고 프레스 다운! 다운! 내릴 때는 팔꿈치를 살짝 앞세워. 오케이, 스탑. 오케이. 우리 흉추를 펴줄 거예요. 흉곽을 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흉곽을 펴줌으로써 내 여기 골두에 우리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펴주는 거예요. 기본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한번 20kg짜리 바벨을 들어보겠습니다. 엉덩이 꽉 쥐어, 코어박스 힘 줘. 호흡 들여마셔. 배 힘 줘, 바람껏 좋아. 프레스! 머리로 힘차게! 힘차게 들어. 무겁지? 다운! 무겁네요. 이렇게 내려놓고 팀님한테 지금 20kg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내가 제일 힘겹게 세계를 들 수 있는 무게로 반복을 하는 거는 이거. 훈련이 아니에요. 아, 진짜? 도전입니다. 15kg가 제일 적당한 거예요. 15kg가 제일 적당한 거예요. 자, 동덕여자대학교 심은팀 선수 좋습니다. 15kg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 준비! 뜸님이 지금 바벨을 미는 방향이 대각선 위쪽 전방으로 밉니다. 이게 정수리 위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그렇지, 하나! 팔꿈치 숙여. 자, 코어가 못 잡아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꿈치가 뚫리면서 우리가 딸려나가지. 자, 쭉. 오케이, 내려놓고. 이게 어깨가 내가 유연하니까 여자들이 특히 어깨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상체 힘도 굉장히 약해서 하체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면 내 몸 전체가 이렇게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위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온 전신에 있는 힘을 잘 동원할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하게. 엉덩이 힘 주고. 흡! 등근 수축! 코어 딱 잡아! 단전에 딱 힘주고 4도에도 힘줄 거야, 4도에도.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우리 땅바닥에 꽉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상지가 온전히 로켓처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지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지대가 아시죠? 아, 힘들어. 자, 준비! 자, 이제 지금부터 나무뿌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무뿌리다. 그렇지,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비웃어요. 아니요, 비웃은 게 아니에요. 바지 박스, 엉덩이 박스고 배 힘주고 무릎은 굽히지 마! 무릎 활짝 펴! 팔 쭉 펴! 프레스! 힘차게! 팔 쭉 펴! 그렇지. 살짝 좀 더. 다운! 프레스! 이지! 그렇지, 바로. 불편함이 없는 느낌 선에서 해야 돼. 무조건 불편함이 없는 느낌. 그뜸님이 여기 있는 무게를 들어 올릴 건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드는 게 편할까? 가까이 가서 드는 게 편할까? 가까이서. 가까이 가서 드는 게 편하겠지. 내가 들어 올릴 물체를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최대한 몸에 붙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일어나죠? 오늘 7시 반에 일어났다가 하나 둘 셋 유치원 보고 하나 둘 셋 유치원? 그렇지, 잠 많이 자야 돼요. 자, 조금 더 뒤로 넘기면 더 좋아요.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고, 그렇지. 그만. 재밌다. 재밌죠. 자, 으뜸님, 아, 20kg 한번 해볼까? 하지만 오늘 운동은 활용을 위해서 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나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이거를 도전한다는 자체가 당신의 신경계의 피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체 힘을 쓰는 걸 몰라서. 세 번만 딱 해볼게요. 나는 나무 뿌리다. 리프팅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코어박스 호흡 들어마셔. 브리징 베이 꽉추고 프레스. 그렇지, 프레스 다운. 자, 근데 좀 더 뒤로 넘길게요. 프레스 나이스 샷 컴온. 프레스! 이지! 다운! 두 개만 더 할게! 프레스! 오 마이 갓! 다운!
Holy shit! Easy! 이야,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체가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세는 하지만 별로였다라고. 자, 공을 코를 조준하면서 올라간다. 이마 통과해서 머리를 넣어준다. 코치까봐 무서워요. 그렇지, 머리를 넣어준다. 그렇지. 야, 머리를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머리. 그렇지. 야! 바보다. 야! 야! 자, 엉덩이 힘 꽉 줘. 대퇴 사도의 힘 꽉 줘. 주먹 꽉 주고 팔꿈치 앞으로 프레스! 야! 프레스 다운! 오케이, 다운! 렛! 내가 너무 유연한가? 아니야, 잘했어. 나쁘진 않은데 가슴을 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열어줘야지. 약간 이렇게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느낌도 좋아요. 근데 오늘 너무 과하게 지금 훈련했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레스는 여기까지. 네. 우리 스트렝스 훈련은 항상 똥 싸다 만 느낌으로 할 거예요. 똥 싸다 만 느낌으로 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운동은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데드리프트의 보조 훈련인 블락풀. 원래 이렇게 블록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당긴다라고 해서 이제 블락풀인데, 아~ 세컨 풀 동작. 퍼스트 풀은 땅에서 띄우는 동작이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올라오는 거를 이제 세컨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세컨 풀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점에 따라서 조금 훈련을 해줄 수가 있다. 그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컨 풀이 문제가 아니었었나? 몰라, 둘 다 약해. 머리 살짝 굽히고 힙힌지 만들어줘. 그 다음 팔 쭉 그대로 잡아줄게. 자, 다 해. 다 해주고 힙힌지. 그렇지. 자, 우리 엉덩이 이렇게 살짝 더 높여볼까요? 그렇지. 우리 팽팽한 느껴지나요? 허벅지 뒤쪽? 네. 팔 길게 만들어주고 이제 원숭이가 됐다. 호흡 들어가시오. 들어! 그렇지. 다운.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우리 여기 햄스트링의 긴장을 느끼면서. 오, 지금 들때 하나도 안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60kg입니다. 블락풀. 60. 네, 블락풀 60kg예요.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또 괜찮아. 60? 60입니다. 우리 60만 됐잖아. 구독자 60을 달성했습니다. 60만을 달성해가지고 으뜸님의 그 60만 기념으로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60kg 60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편입니다. 자, 쭉 발바닥을 좀 밀면서 들어! 팔 길어진다! 팔 길어진다! 그렇지, 하나! 바로 올릴 거야. 들어! 그렇지, 바로 올릴 거야. 다운!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블락풀 훈련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퍼스트 풀 훈련인 데피지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피지 데드리프트는 내가 이제 오히려 원판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딱 더 밑에 땅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야. 이 데피지 데드리프트는 원래 데드리프트보다 더 무겁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면 더 우리가 더 내려가니까 내가 끌어올려야 되는 높이가 훨씬 높아진 거니까. 데드리프트를 보통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올림픽 역도 원판 기준인 45cm 지름으로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하는데 훨씬 좀 현저히 낮아요, 높이가. 원래 데드리프트를 어떤 원판에 올라가서 하는 높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원판으로 하면 데피지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준비. 바로요? 아까보다 훨씬 뭔가 많이 숙여졌죠? 그렇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코어를 더 잘 잡아야 됩니다. 호흡 들어가서 메인 깜짝 팔 길어진다! 밀어! 그렇지, 하나! 밀어! 오케이, 나이스! 다운! 스탑! 미스 심! 마음 심! 마음 심 아니라고! 농심! 오케이. 자, 준비! 내 RP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RP 10은, 도저히 못되겠어. 9.5는, 하나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9는 뭐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들 수 있다. 8은 뭐야? 두 개 확실하게 들 수 있다. 우리는 RP 7에서 8 정도로 훈련을 할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몇이에요? 충분히 가벼워요, 지금. 오케이. RP 한 8 정도 됩니다, 오케이. 항상 그러니까 욕심부려가지고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똥 싸다 만 느낌 아시겠죠? 덜 닦은 느낌을 항상 운동해야 돼요. 자, 준비! 밀어! 다운! 자, 내려놓고 잘했어. 재밌다. 보통 세계 데드리프트 막 대회를 보면 이제 막 하다가 하면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호흡 막 코피가 팍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코어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들 수 있는 호흡법이 압력밥솥 호흡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네요? 그렇지. 배를 뱉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혹은 끝에서 이렇게 힘차게. 마지막 딱 이거 한 번만 더 배워줄게. 한 동작 한 동작에 목숨을 걸어. 우리 세영이 목숨 함부로 건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는 함부로 힘차게 들면서 그렇지. 더 베타, 더 세게 베타. 그렇지. 피니쉬. 좋았어. 좋습니다. 오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심으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우!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요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을 모는 겁니다. SBD. 한 주만에 SBD 개종하는 게 이제 또 도착을 했다고 하네. 바로 손딱지. 아, 바로 손딱지. 바로 손딱지. 손딱지. 어딨어요? 아 여기 있구나. 와 X스몰이네. 전문가분들 한번 조금 초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진짜 집중 좀 하십시오. 이제 막 그런 여러 사이트에서도 진짜 그 영상을 퍼가는 거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